사실 어제 중공전이라든가 소련전이나 브라질 1차전 같은 그런 기간만 나오는 불가능한건 아닌데 말이죠. 네. 브라질 공격 성공했습니다. 예선전 때 만났던 브라질하고는 상당히 다른 팀으로 변모하는 현상이에요. 네. 페레이라 서브. 서브 실패.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서브입니다. 박봉래. 베아르크리스. 살려냈습니다. 천미숙. 13-11. 베아트리스 빈자리 잘 보네요. 지금은 그냥 뭐 빈자리 보고 때리는 게 말이에요. 참. 브라질의 선수 교체인 있습니다. 네. 9번 아바네시타 선수가 들어갑니다. 흑인 선수입니다. 네, 브로킹의 이제 득을 보려고 하는 거죠. 네. 받았습니다. 3번. 천미숙. 그렇죠. 바로 저거예요. 저걸 1, 2세트에서는 우리가 사용을 안 했거든요. 네. 중앙 공격이 나와줘야 돼요. 천미숙 지금 연거포 두 개 공격 성공했어요. 네.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좋은 기회입니다. 지경이. 오른쪽. 케르리의 공격 성공. 참 아깝네요. 13-11 우리가 두 점 앞서 있는 가운데 캐롤이 서브 공격. 우리 한국 지경에게. 네, 저 보세요. 네. 지금 저 공격 차단. 9번에 아파레시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가 들어가서 블로킹에 가담해가지고 안 왔단 거예요. 성공해요. 네. 중앙 공격. 베아트리스 지경에게 다시 토스 오지 않았습니다. 아파네시타 마지막 처리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 서브 13-12 한 점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3세트 경기입니다. 리시브 좋지 않았습니다. 내지나 받았습니다. 다시 지경에게 천액이를 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천액이 때려줘야 돼요. 지금 두 사람의 장신이 앞에 있으니까 네. 올 것이다고 예정을 하고. 그리고 토수가 너무 붙었어요. 네. 그냥 블로커가 높을 때 토수가 붙으면 공격수가 당황하죠. 네. 속공. 그러나 약했습니다. 페레이라. 공격 차단하는 우리 한국. 브라질 카미스 넘어간가 성공했습니다. 빗맞은 게 네 지금 선수 교체하는 9번의 아파레시타는 블로카로서 들어가서 두 개의 블로킹을 따내고서 성공하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다시 시모니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국 왼쪽에서 토스가 좋지 않았었는데 네, 밀려나오는 토스 네. 박봉래는 성급하게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 마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히려 브라질 선수의 발이 붙었어요. 네. 레지나 공격 성공. 이 레지나도 대단히 좋은 네, 공격수입니다. 이 81kg의 체중입니다. 네. 시간차 다시 브라질 공격. 지금 그 세터가 말이죠. 브라질의 세터가 백토스만 자꾸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우리가 자꾸 읽어야 돼요. 지금 공격수가 백으로 밖에 줄 수가 없어요. 뒤로 밖에 말이죠. 네. 13-13. 동점입니다. 왼쪽에서 박홍래. 다시 한국 왼쪽 박홍래에게. 브라질 오른쪽 공격입니다.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14대 13 한국 한 점 앞서기 시작. 바람이 열려서 아주 포인트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이번에 오른쪽 공격 성공했습니다. 페레이라. 참 모든 선수가 공격수입니다. 네, 전부 다 지금 또 다시 베아트리스 선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네. 한국 공격 차단당했습니다. 14대 14. 정석적인 공격을 해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서브 리시브 안 되니까 자꾸 오픈 공격만 띄우는데요. 페레이라 네. 서브. 다시 박봉래에게. 브라질의 그러나 공격 차단 다시 넘어왔습니다. 유영미 강타. 왼쪽으로. 베아트리스 공격 성공. 15대 14 브라질이 한 점 가산했습니다. 한 점 추가해서 14대 15대 14. 오른쪽 공격 다시 공격 차단 성공. 16대 14. 그래서 제4회 세계 청소년 여자 배구 대회에서 브라질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3회 대회에서 5위를 차지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세트에서 2세트에 17대 15, 2세트에서 15대 4로 브라질 승리. 3세트 역시 16대 14, 2세트에 16대 14로 브라질 승리해서 3대 0. 매 세트마다 접전을 벌였습니다만 3대 0으로 우리 한국팀은 아깝게 패하고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네, 원래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는 대로 우리 선수들하고 브라질 선수들하고 그 체격 등위를 비교해보면 나타날 겁니다. 이번 13개국이 참가한 세계 청소년 여자 선수권 대회 모두 다의 그 기량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은 이번에 어느 팀보다도 잘 싸운 팀입니다. 네, 순위가 나와 있는데 네. 1위가 이제 브라질, 2위가 한국, 3위 중공, 4위 일본, 5위 소련, 6위 페루 이렇게 순위가 결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7위에는 불가리아, 8위에 캐나다, 그리고 9위에 자유중국, 10위 그리스, 11위 아르헨티나, 12위 프랑스, 13위 푸에르토리코. 지금까지 순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이번에 뭐 2위에서 결승에서 졌기 때문에 사실 섭섭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4강의 진입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결승까지 왔고 또 이미 예선에서 브라질을 한번 이겨봤습니다만은 역시 그 신장의 한계, 체력의 한계, 힘의 한계는 사력을 다하는 투지는 네. 한 번, 두 번은 나올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바라는 쪽이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죠. 아무튼 오늘 우리 한국 선수들은